난의 뿌리를 알면 난을 키우기 쉽겠죠? 숲속의 나무에서 사는 착색난은 공중의 뿌리를 노출한 채 숲에 또는 이끼 속으로 뿌리를 뻗으며 자라납니다. 나뭇잎 사이로 적당한 햇빛과 바람을 맞으며 높은 습도에서 왕성한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 가정집에선 어떻게 해야 잘 키울 수 있을까요? 난의 뿌리를 알면 난을 잘 키울 수 있겠죠. 걸레를 빨랫줄에 널어놓고 햇빛과 바람에 말리듯 난의 뿌리도 화분에 넣어놓고 햇빛과 바람에 말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하지만 직사광선은 피하고 뿌리가 마르면 바로 물을 주며 물은 잘 빠지고 통기는 좋아야 합니다. 가 좋지 않은 화분에 걸레를 넣고 물을 주면 잘 마르지 않아 썩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난의 뿌리를 각각 도자기 화분, 토기 화분, 플라스틱 화분에 넣고 말린다면 마르는 속도는 각각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화분을 공중에 매달았을 때는 더욱 많은 차이가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달아 키우는 것이 좋고 바닥에 놓고 키우려면 화분 바닥에 받침대를 놓아 물빠짐이 좋고 공기가 잘 통하도록 하여야 뿌리 썩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일단 뿌리만 튼튼하게 자라주면 난을 죽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보기 좋은 화분에 키우고 있나요?
생나는 반드시 통기가 좋은 화분에 심어주세요. 작생난의 뿌리를 이해하면 나는 누구나 쉽게 키울 수 있는 식물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